들판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멋진 곳입니다. 제가 저기서 지금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요. 저분이 뭘 하고 계신지 가서 잠깐 좀 뵈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뭐 강리도 심어놓고 꼬치도 심어놓고 파도 뭐 아주 저 많이 심어놨어요. 호박도 옆에다 심어놓고 뭐 이 상추가 아주 여 뭐 이 상추도 많이 심어놨네요. 이제 장마철이 지나고 오늘 해가 떴는데요. 저기 지금 농사를 열심히 짓고 계신 분인데 저분이 어떤 분인지 한번 좀 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예. 아이고 이 뭐 면장님이 아니래요. 아니 뭐 면장님이 이어서 뭘 하고 계신 거예요? 양배추 전착제에 달 살균제 비온다며 살균제를 지금. 아 여기 지금 이제 양배추에다가 뭘 치고 계신 길이에요? 아 살균제. 아이고. 전착제 해가지고 살균제. 전착제 하고 살균제. 가만 있어 보자. 우리 면장님 뭐를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 그러면은. 아 조금 있다가 지금 여기는 농약을 치니까. 네. 강제 중이니까 접근 금지.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기 뭐 가만 있어 보자. 잠깐 좀 멈춰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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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췄어요. 아이고 우리 야. 가만 보니까 우리 저기 퇴직 면장님이시잖아, 그죠? 야 면장님이 퇴직을 하시고 나서 농사를 짓는 길이에요? 네. 아이고 농사를 재보니 어때요? 아 농사가 만만치 않네요. 아 그래요? 네. 그럼 뭐 계속 해요. 내가 뒤에 졸졸 쫓아다니면 네, 뭐 얘기를 좀 걸 테니까네. 네, 농민이 이렇게 네. 네,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걸 내 처음 알았네 농사 중에서. 아 네, 농자 천하지 본이다. 예. 네. 하여튼 대단하십니다. 농꽃에서 요 농사의 꽃에서 계속 지내셨으면서도 계속 저기 뭐 관직에 계시다 보니까 고마 이런 일을 처음 해보시는 거네 보네. 네, 여러 가지 배우고 있습니다. 아이고 참 원래 면장님 말씀을 원래 그래 하시는 길이에요. 정선 사람이잖소. 네. 아이고 참. 배추가 뭐 벌거지가 많이 먹었어요. 뭐 아직 이제 달팽이가 아마 네. 양배추를 갉아먹었어. 아. 뭐 전번에는 뭐 왔을 때는 뭐 저기 뭐야 꼬치에는 뭐 안 쳤지요? 네. 뭐 오늘은 이제 그 진딧물이 있어가지고 네. 네. 살충제하고 살균제 섞어서 같이. 아 살충제하고 살균제. 네. 아. 뭐 그런 것도 알아요? 아 그 배웠습니다. 주변. 아. 저한테 배웠습니다. 배워가면서 합니다. 아. 저 강리에도 뭐를 안 쳤지요? 아, 저 하나도 안 쳤습니다. 아, 강리는 하나도 안 치고. 네. 뭐 풀을 하지 말라고 밑에다 뭐 이렇게 깔아놓은 게 이거는 뭐 이래요? 아, 이거는 제초 네트라고. 예. 풀이 너무 잡초가 나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덮었습니다. 아, 제초 매트. 아, 제초 매트. 풀이 나지 말라고. 네. 아, 이래 놓으면 풀이 안 나요? 땅 속에 이제 풀이 안 나고 이거 한 5년 써먹는 거야. 아, 내년에 써먹고 가을에 써먹고. 아, 5년, 아우. 그러면은 뭐 저기 제초제 치는 것보다 훨씬 낫겠어요. 네. 장단점 있습니다. 아, 장단점이 있어요. 뭐 단점이 뭐일까? 비 올 때 미끄러워. 아, 비 올 때 미끄러운 거. 비 올 때 말로 밭을 쫓아댕겨요. 비 오면서 봐야 돼 미끄러. 이제 꼬치로 또 옮겨가요 이제. 이제는 자 이제는 네. 끝 끝 다 네. 쳐주셨어. 예, 우리 그 전 면장님이시죠. 예, 전 면장님 우리 전상현 우리 전 면장님 예, 퇴직 후에 이 초야에 묻혀서 이렇게 예, 농업 활동을 하고 계세요. 농사를 짓고 계신데. 아, 이 아무래도 이 비가 오고 이러면은 살균제, 살충제를 이래 좀 쳐야 또 그래도 제대로 된 곡석을 먹을 수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치고 계셨어요.
아, 여기가 풍광이 아주 좋아요. 여기가 정선의 화암, 오산이라는 곳인데요. 아주 풍광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농막을 하나를 갖다 놓으셨어요. 농막을 하나를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 여기에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농사를 짓고 계시네요. 농막을 한번 들어가서 슬쩍 좀 볼게요. 이제 밭에 계시다가 지금 들어오셔서 잠깐 이렇게 땀을 식히고 계시네요. 우리 저기 전 면장님, 어떻게 농사를 지어 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아, 뭐 제가 한 30여 년 이상 직장 생활하다가 일선에서 은퇴하고 시골에서 이렇게 생활해 보니까 농사가 좀 힘듭니다. 농사가 힘들지만은 그래도 이제 마음과 생각이 좀 건전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건강상 쪽으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 농사를 지으시면서 뭐 약간의 이제 힐링이 된다는 뭐 그런 이야기신가요? 네, 이제 마음속이나 정신적으로는 많은 이제 위안을 삼고 예. 흙과 함께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 역시 흙과 함께 사는 거. 왜 옛날에 그런 노래 있었잖아요. 그죠? 뭐저 푸른 초원 위에 푸른 같 구름 같은 집을 짓고 아 그런 이제 건가요? 남진 씨의 예. 님과 함께. 님과 함께. 역시 그리고 저기 또 흙에 살리다라는 아, 흙에 노래도 살리라. 있어요. 흙에 살리라가 어떻게 하죠? 그 흙에 흙에 살리. 살리라 홍민신가? 흙에 살리란가? 역시. 거기 또뭐 신토부리도 있고 뭐 흙과 아. 농업과 관계되는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예. 역시 흙에 사는 게뭐좀 재미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죠. 예, 이 멋진 자연을 벗삼아서 이렇게 사시는 우리 전 면장님, 우리 퇴직 면장님. 화이팅 하시고요. 예,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많이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 또 인사도 좀 하시고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있는 이 농장은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오산이라는 자연부락입니다. 이 오산이라는 자연부락은 그 오자가 자라 오자를 써요. 자라 오자. 그래서 하늘에서 이렇게 항공 촬영을 하면은 자라 모양의 형상을 지는 이제 자연부락입니다. 살기 좋고 공기 좋고 괜찮습니다. 자, 우리 화암면 오산으로 오십시오. 화이팅! 그러면 여기 이제 오산 여기 앞에 여름이 되면은 많은 분들이 피서를 오시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뭐 음식을 하다 보니까 고추가 좀 모자래요. 아, 고추 좀 따로 와도 됩니까? 네, 고추 따도 되고 호박 있고 오 있고 가지 있고 다 가져가시면 됩니다. 아, 예. 그러면은 우리 형님 성함이 네, 여기는 이제 농장 이름 올드보이 케빈 현해팜입니다. 농장 이름이 올드보이, 케빈 케빈, 현해팜 현해팜. 참 어렵네요. 예. 현해 농장 아, 현해 농장. 전상현의 농장 아, 전상현해 농장. 그래서 아, 현해팜입니다. 그러면은, 형님 전화번호 끝자리가 0059잖아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0059. 앞에는요? 네, 010 예, 010. 3341 3341. 0059입니다. 0059. 예. 우리, 전상현, 전 면장님. 여기 정선에 오셔서, 정선의 정선다운 그런 그 고추, 파, 또 호박, 쌈거리도 많이 있던데요. 네, 그러니까 여기 뭐 쌈거리. 상추 있고 다 있습니다. 예, 뭐 여기 저것도 있잖아요. 가지도 있고. 가지, 오이, 호박 뭐다 있어요. 아, 참외, 수박 다 형님 있습니다. 중요한 게 저게 있더라고. 강리. 옥수수하고 이제 감자가 이제 조금씩 캡니다. 예. 그러면은 가지는 좀 진한 겁니다. 누구든지 오시면 그냥 마구마구 퍼드리죠. 마구는 아니고 먹을 만큼. 아, 먹을 만큼 퍼주신다. 오케이, 마구만 다 알겠습니다. 가져가면 나는 뭘 먹으라는 야, 얘기죠. 그러면은, 자, 우리 현해팜 농장으로 많이 놀러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